부산 사투리 구수한 정치시사 팟캐스트 라디오 온리원과 아수다 문재인 공식 라디오 달빛수다 온리원과 아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누리를 빛낸 위인 열전. 네, 새누리에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딱 추려서 저희가 오늘 이제 어떤 위인들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리원님 소개할게요. 예, CD 한 장으로 얼굴이 가려진 남자. 아니, 오늘 얼굴이 진짜 좋아요. 예, 다도 3단, 꽃꽂이 2단, 피아노 3단, 육아 천재가 되어가고 있는 올리원입니다. 아이는 발육 천재. 예, 아이는 아빠는 육아 천재. 발육 천재고. 아, 예? 와이프가. 네. 이틀 전에 지금 2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2도 화상이면 큰데. 예, 네, 조금. 아, 근데 왜 2도 화상 이런 건지 아세요? 우유 물. 예, 예. 분유? 보통 분유. 예.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먹을 돈가스 튀기다가. 아니, 돈가스를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하나 먹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놔두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돈가스를 이제 프라이팬 거기 이제 식용유를 넣고 튀기는데 뭐 올리브유나 이렇게 그 이제 젓가락, 긴 젓가락으로 쓰잖아요. 오, 예, 작은, 예, 튀김용으로 쓰는데, 튀김용에서 돈가스가 냉동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기름이 튀면서, 이제 후라이팬이 이제 엎어지면서. 어머, 어머, 예. 어머,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예, 예, 뭐, 다행히 뭐. 근데 얼굴 쪽은 아니고 팔 약간 뭐 경미한 2도 화상인데. 예. 다행이다. 예. 근데 첫, 많이 도와드려야지. 첫날에 갔는데. 또 뭐라 했지, 근데, 올리 언니? 아니, 뭐라는 안 하고 그냥 좀. 주의를. 아, 뭐라 했어, 뭐라 했어, 표정 바뀌는 거 보니까. 아니, 그 평소에 그냥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아이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니 하나의 인생, 아니, 니 하나의 인생이 아니고 지금 가족들의 지금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아, 나 진짜. 아니, 그래, 가 있는데 응급실 갔다가 붕대를 칭칭 갖고 왔더라고요. 좀, 저도 좀 놀랬어요. 그때 일하고 이제 집에. 아, 괜찮냐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 괜찮다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 네.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일을 보다 바로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좀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 이걸 듣고 있거든. 오늘 저는 101호고요. 왜 앞에 말을 너무 길게 하니까 여기가 101호. 아니 특별히 뭐 소개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 오늘 감기가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104호입니다. 오, 근데 목소리 좋아요. 평소보다 나아. 어떻게 평소에 목소리가 어땠단 말이야. 근데 그 방청객께서 한 자리를 꽤 차고 네. 들어오. 아, 네. 오랜만에 왔어요. 멍게예요. 그동안 놀러 다닌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방송에 부시라고 말이지.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요. 우리 오늘 제목이 새누리 위인열전. 네. 아, 선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워낙 아니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거 뭐 새누리당 헌정 방송 되겠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여러분들.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시고 제목 검색하면 새누리 박사모, 치면 우리 예. 막 나오. 박사모 카페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려준다고 보내야 되겠다. 제가 맡은 위인은요, 우리 김무성. 윈에 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오. 아, 훌륭한 분 박수 한번 박수 치죠. 이분은요, 하루하루가 어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뭐 주체할 수가 없어요. 튀어나오는 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여튼 튀어나오는 말마다 뭐 신문에 한 면을 장식하면서 그 내일 되면 또 나올 거예요. 하루하루 다른데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 네. 이분은 부산 국회의원이잖아요. 15, 예. 16, 17, 18대 남구을 국회의원을 했고 예. 19대는 출마 안 했어요. 출마 안 했죠. 네. 웬일이야. 그거는 나중에 트로이 목마술 해서 얘기해. 나는 이분 그 홈페이지가 이분이 좀 강하대 보니까 실제 본 사람 있어요? 예, 저는 몇 번 봤어요. 한 두 번. 어떻게? 그냥 좋아요. 얼굴도 좋고 덩치도 좀 괜찮고. 아, 강해요 원래 이 사람이?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홈페이지 딱 가면요. 예. 저도 잠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강해. 당분열로 종북 좌파들이 집권해서는 안 됩니다. 백의 종군하여 정권 재창출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백의 종군. 아니 뭐 바로 있잖아요. 종북 좌파가 바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이 말이 나오는 게 그냥 뭐 빨갱이가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이니까. 지금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넘버원이죠. 넘버원이죠. 예, 예. 박근혜 바로 옆에 딱 껌딱지 붙어 있는데 이분이 박근혜랑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트로이 목마술이 나온 거거든요.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에 붙었을 때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예, 때는 예. 도왔다가
살짝 이제 실패하고 나서는 이명박 쪽으로 싹 붙더라고요. 그렇죠. 어. 이명박... 2009년도에 뭐 한나라당 원내대표 줄 테니까 이리 온나 이랬는지 못했잖아요, 결국. 네. 그랬다가 2010년도에 박근혜랑 확 틀어진 게 세종시 이전에 관해서 박근혜 쪽의 의견에 붙지 않고 이명박 쪽으로 붙었거든요. 오.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그 박사모 있죠, 박사모. 예, 박사모. 박사모 쫓겨났잖아. 예? 그러니까 친박의 수장이었잖아요. 무성이가. 근데 박사모에서 투표를 한 거야. 아, 진짜요? 네, 투표해서 이 사람 쫓겨내자 이래가지고 쫓겨났을걸요. 그 완전 절대 지지로 쫓겨났잖아요. 절대 지지. 그 기억은 안 나지만 한 80% 이상 예. 찬성해가지고 김무성이가 뭐 친박이냐 이러고 예. 쫓겨났잖아요. 인지도는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름이. 이름도 독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의록만 해도 나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유, 정리하는데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웠어요. 아니 워낙 주옥 같은 얼룩이 많으니까. 가볼까요 일단. 한번 갈까요? Let's go. 위인이야 위인. 위인이죠 당연하게. 매일매일 어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날짜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날짜별로 정리해.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굵직굵직한 거야. 어제 11월 13일 날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남성들의 못된 짓을 근절시킬 수 있다. 아니, 본인이 이제 남자라는 걸 버렸는지 어쨌는지. 박근혜가 여성이잖아요. 예? 갑자기 여성이고 강조해 요즘. 그러면서 남성 정치인의 나쁜 짓. 근데 이게 나쁜 짓을 본인이 그 성적인 행동을 하고 그 앞에 녹음기가 있었던 거야. 예, 예, 예. 살짝 이제 눈치껏 나쁜 짓 이렇게 내가 말을 워딩을 따라해 볼게요. 예? 우리나라 정치가 남성 중심적입니다. 아, 이 녹음기가 있어서 얘기하기 그런데 남자들이 여성에게 못된 짓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술 얻어먹고 다른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짓 좀 하지 마세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남성들은 이거 건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수 박수! 오! 그러면서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아니 이제 이 말을 한 순간 여자 대통령 한 명 만들라고 남성 정치인들은 모두 이제 예. 예비성 범죄자가 된 거죠. 그렇죠. 왜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러면 법을 하나 만들지. 남자들은 정치하지 말라고. 그죠? 예. 아, 이거 어저께 임팩트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기 윈 순서를 좀 정해보죠. 예. 난 김무성이 1등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본부장이잖아. 예, 저도 지금 이제 이진복 씨를 맡았는데 이분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그래요? 들어보죠 우리. 아, 저는 이정현 이 공보단장만 만만치 않습니다. 있잖아요, 예. 아 그래요? 멍기야가 누구? 저는 한선교 의원. 한선교 약해. 사랑이 아니야. 한선교 약해. 아니. 몰라도 문자로 다 적어가지고. 사랑이 한선교. 애교. 10명이 아니에요. 러블 야잖아. 8명. 아, 그렇네요. 8명. 예, 8명. 괜찮네. 8명 중에서 예. 1부터 8까지. 10명 채우죠, 뭐. 10명 채우는 것쯤이야. 여러분은 졌습니다. 김무성 1등이 확실합니다. 왜요? 벌써 결과가 나왔거든요. 무슨 결과? 무슨 결과 나갔는데. 막말 트윗을 조사해가지고. 막말 트윗? 네, 미디컴이라는 데서 9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트윗 11만 건을 분석했대요. 김무성 씨가 1등을 했는데 이거 제가 금방 말했던 여성 대통령 네? 남자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한다. 그거는 이제 최근 거니까 얘기 안 들어갔고 반응이 안 됐을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 것 같은데 이 김무성이 발언 중에서 아 예 그거 뭘 것 같아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맞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월에 그러니까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 새누리당하고 자기가 참여했다. 예. 그게 1등으로 했기 때문에 미디컴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이 1등이 됐거든요. 하긴 뭐 여기 의견이니까 우린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김무성 의원이 1등이 거의 유력합니다. 유력. 거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가 왜 없노? 아니 그냥 한번 가보죠 일단. 어떤가. 아니 이것도 그래 어록이 돼요. 노무현 대통령. 예, 그것도 굉장한.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거는 파장을 일으켰죠. 사진이 있잖아 사진이. 예.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그걸 저번 갖고. 방송에서도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유는 하나인 거 이런 말을 한 거는 김우성 의원이 약간 치매든지 예. 연세가 좀 되시죠? 예. 예, 보겠죠. 25년 전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6월 항쟁 때 길거리에 안 나갔든지
어떻게 이 사실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 길거리는 안 나고 이름 명단은 올렸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 올렸어요. 이제 삼당 예, 삼당 통합되기 전이니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 있었으니까 같이 올렸겠죠. 이름은 올렸는데 올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김우성 전 의원이 거리 안 나갔겠지. 거리 안 났어요. 증언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이제 부분적 기억 상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죠. 기억하기 싫은 과거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선별적으로 네. 기억, 선별적으로만. 네. 일단 요게 1등을 했어요. 막말 1위로 김무성 의원이 예.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발언들 예. 이런 것들 더 분노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예. 그 발언 뒤집기는 예전에 그 장상 총리 후보 장상도 야, 그 얘기도 여성 대통령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상 총리가 국무총리가 되려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청문회 통과를 못하는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그때 한나라당이 주장한 거는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그렇죠. 국무총리가 국무총수권을 예. 지휘해야 되는데 예. 여성 총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여성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된다. 아니, 식초를 자주 먹나 봐요. 사고가 굉장히 유명하네. 사고가 개방적이야. 그러니까. 미인이야. 이름 폭넓은 사고. 머리도 열리고. 대인배. 개방적인 이런 예. 사고. 아 근데 김무성 의원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군대 방위 제대했어요. 방위 중요하구나. 아니, 하긴 한나라당 그 위인들 중에는 워낙 면제가 많으니까 방위라도 좀 먹히겠네. 근데 이분은 그때는 방위가 맞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공익근무요. 예, 공익근무요인데 예. 그때는 방위가 맞았어요. 몇 방위인지 모르겠다. 육방이겠죠. 육방 신의 아들. 육방도 있었고 그때는 육방 12방 18방 이런 종류의 방위가 있었거든요. 예. 네. 군대는 갔다 왔어요. 아니 군대라고 하지 말고 소집해자라고 해서 왜냐면 현역들이 분노해요. 군대 갔다 그래요? 왔다면. 저 여자라서 그런지 저는 몰라요. 전역.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전역. 아, 예. 원래는 군대 갔다 왔구나. 또 새로운 면제 받았을 것 같잖아요. 아니 이제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 실망되는데. 아니 저는 군대 갔다 사람들이 다 면제라 생각하는데 네. 저는 현역이고 특수부대를 왔어요. 사진 보신 분은 아니, 근데 알겠지만 남자들이 예.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들어서 나온다는데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나 군대 면제인 줄 알았어.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근데 세상을 언제나 밝게 살고 싶고 국민으로 살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이니까 철없는 어린아이. 아니 저는 순수한 영혼이니까 갖고 놀다가 조심히 다뤄주세요. 잘 깨져요. 그리고 이제 김우성 의원이 최근에 조금 발끈한 일이 있는데 어떤 게냐면 본인은 예.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항상 주장했어요. 예, 예. 주장을 했는데 단일화 하겠다고 이제 둘이 손을 잡아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충격을 전파하는 거야. 그리고 손을 잡으면서 예. 자기도 본부장인데 위험이 안 서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통 크게 또 양보를 했죠. 네. 예.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단일화를 할 것처럼 저렇게 한다고 합의가 벌써 되고 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본인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뭐 욕을 막 하고 다니고 예. 아, 그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우성 의원의 또 최근 또 새로운 별명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양치기 할배지 무슨 소년이야. 내 말이. 아, 소년은 진짜 부적합한 단어예요. 양치기 걔는 심심해서 예. 그랬잖아. 난 걔가 좀 그 불쌍해. 혼자서 약만 보고 있었으니까 심심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김우성은 진짜 이 좀 심한 건데 MBC 문화방송 예? 김재철 사장 관련. 재철이요. 패션왕. 이 어떤 발언이냐면요. 김재철 사장이 네. 해임이 안 됐잖아요. 네, 아직 네. 잘 계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기고 있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던데. 아니 그건 자기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지. 아니 그만한 희생도 없이 뭘 하려고. 그렇지. MBC 사장 예. 아무나 되는 예. 거 아니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MBC가 파업을 풀었잖아요. 예? 추석 전후해서 예, 예. 파업 푸는 조건이 그 김재철이 물러나는 조건으로 파업을 푸는 걸로 예.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김재철이 해임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김우성 총괄 본부장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은 김충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뭐 하고 다니냐 문화방송 가지고 뭐 하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압력을 넣은 거죠. 이 해임을 못 시키도록.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럼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했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뭐 나는 뭐 김재철 사장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예. 근데 그 김충일 이사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예. 하는 바람에 양치기 소년이 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뭐 거짓말이 기본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뭐 이거 가지고
위인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 그렇죠. 예, 예. 오늘 방송할 이제 위인 8명, 10명 아니 8명 이제 8명은 기본적으로 거짓말 밑에 깔고 거짓말 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리고 좀 센 말을 잘해야 그쵸? 돼. 그래가지고 MBC 그 김재철 사장 부분도 김무성이 관여한 게 예. 맞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끝까지 뭐 그런 건 다 보도가 됐죠. 맞죠? 네, 보도된 예, 정확하게. 사실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그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 안 나온 거 알죠? 근데 어저께 갑자기 김무성 본부장이 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TV 토론만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뭐지? 네. 무슨 근거로? 아니, 예용이 이래요. 우리 박근혜 후보가 단일화가 될 다른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걱정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현 쓰나미보다 훨씬 더 큰 쓰나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다가오고 있다. 네. 그래서 TV 토론을 이제 이렇게 기회로 해서 박근혜 후보가 반전할 것이다. 빨리 단일화해서 와라. 예. 토론해줄게. 예.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의아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는데 지금 좀 하지. 그러게. 빨리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박근혜를 좋아하나 봐요. 아니 일부러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잖아요. 사람들 기대치를 일단 올려놓고 네. 한 방에 보내라는 우군 아닙니까? 우군 우리의 마음 잡았나? 박근혜 후보 이번에 네. TV 토론할 때는 이산화가스 실수 안 하시길 지금 연습하겠죠. 연습하시겠죠. 네. 걱정이다. 모르면 옆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네, 사람이,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없어요. 수첩도 못 들어가요 그때. 아, 편하기 때문에. 프롬프터로 하면 안 돼요? 아, 프롬프터 없어요. 프롬프터 없어요. 예, 예. 프롬프트도 없어요. 예, 예. 네. 어떡하노? 어휴. 뭐 좋은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오늘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TV 토론만 하면 박근혜 후보가 이긴대요. 너무 기대돼. 저도. 그러니까. 12월 초에 첫 번째 그 후보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건 시청률이 완전 높지 싶어요. 그러니까. 네. 본방사수였죠 그때는 우리. 본방사수. 근데 그게 후보가 한 20분씩밖에 주어지지 않고 예. 그렇게 뭐 3자 토론, 2자 토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는 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아마도 토론할 때도 뭐 잘해보겠습니다. 잘해야 되겠습니다. 좋게 우아하게 웃으면서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네. 걸로 이제 또 일관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거는 박근혜 씨 워딩 중에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먹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네. 먹히는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김무성 씨가 최근에 이제 9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거든요. 1심에서. 예. 작년 7월에 그때는 현 18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네네. 제주 광정마을에서 그 지금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광정마을 네, 분들이. 그런데 네. 이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강정마을에서 공사를 제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종북적 행태다라고 주장했어요. 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했고 900만 원 배상 판결. 당연히 승복하지 않죠. 다시 이제 항소했겠네요. 네,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예전부터 제가 주장하는 건데 이제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쪽에서 종북이나 이런 단어를 쓸 때마다 북한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돼요. 이거 뭐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종북이란 게 북한을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근데 북한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 북한도 그렇게 따 종북 자빨이름 나올 때마다 예. 빨간 옷 입은 사람한테 로열티 지급하고 고개 약간 좌측으로 돌린 사람들 로열티 지급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종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빨갱이란 소리는 또 안 하더라고요. 예. 김무성 씨가 본인들이 예. 빨간 자켓 그래서 나온 말이야. 좀 우아하게 이번에 마르크스. 오. 수호의 복지는 마르크스 슬로건이다. 예. 이렇게도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김무성 씨한테 마르크스의 정책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알까 미리 사상과 정책을 알까. 네. 안철수 후보의 책 있잖아요. 예. 생각 안철수의 생각에서 김 본부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철수의 책에서 말한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쓴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를 주창하면서 사용한 슬로건인데 이걸 잘 알고 썼을 것이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이제 마르크스 얘기도 하고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좀 이게 저급한 얘기가 많은데
그거 원래 뭐 전공이죠. 그게 중요해요. 저거 아니 안철수 후보 부부가 나른히 서울대 교수 임명된 걸 갖고 예? 끼워 팔기다. 아, 이거 웃자잔 얘기인데 진짜. 어 대형마트 편인가요? 그리고 이분들을 말을 할 때 절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야, 이거 기본이죠. 상상 속에서 예. 완전 다들 소수가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암 후보는 지금까지 강의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오. 어 그럼 그 많은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뭔가요? 학생들은 이제 모르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내뱉어 무조건. 일단 질러보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발언 한 개가 더 있는데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보면서 야구 좀 안다고 관중이 운동장에 뛰쳐나와 감독시켜달라고 때려쓰는 것 같다. 이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조금 경험이 좀 적다라고 이게 비꼬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박근혜 후보는 뭐 5년 전부터 하늘이 준비시킨 유일한 후보다.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하고 틀린가? 하늘이 준비시켰대. 세상에 두 개의 하늘이 있나? 아,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예, 어우, 굉장하네요. 이분이 뭐 화수분이야. 아 근데 이 김우성 씨가 웃긴 게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네. 이 부산에 지금 거주지를 두고 있잖아요. 또 서울에도 네. 있고 부산 집은 전세예요. 아, 그래요? 네. 서울이 더 비싸잖아요. 아니 그런 말 아니고 이제 부산에 그만큼 애착이 없다 소리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이 지역군데 부산이 보통 이렇게 해서 부산에 이제 자기 돈이 그치? 많잖아요. 네. 할 수도 있죠. 예, 부산에 집을 사거나 서울에 전세를 가야 되는 서울은 자기 소유고 부산은 전세예요. 그러니까 부산 집이 그... 부산 사람을 웃기게 본다 그거지. 예, 지금 어쨌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선의 의원이잖아. 예. 그러니까 계속 전세, 계속 전세. 16년이네. 김우성 씨 이래가지고 1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또 있어요.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많아. 김우성 씨하고 박근혜 후보가 예. 사이가 좋을 순 없어요 원래. 이 부모 때의 인연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김우성 아버지. 김우성 의원의 아버지인 김용주 이분이 네, 전... 1960년대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들어갑니다. 원내 총무까지네요. 근데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국회를 해산하잖아요. 예, 쫓겨나죠. 그럼 그때.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김유성 전 의원은 대학 시절에 유신 반대 운동을 많이 했다. 자기 말이죠. 예. 아니 뭐 그거는 아니 그 뭐, 자기 주장이에요. 예예. 예. 예, 뭐 유신 일단은 아버지 사람도 새누리에 지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안 좋은 거죠. 예. 그런데도 이제 지금은 아주 제일 친한 사이가 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나라에 살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치부심해서 칼을 하고 있다가 같이 이제 쉽게 말해서 동기어진 하는 거죠. 같이 자기 편이라 생각했을 때 상대편이 예 그런 저는 대단한 폭선이 깔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깊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아 김우성 의원이요? 예. 김우성 씨의 막말은 2010년도 5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강한 게 있는데 난 이거 말을 못 하겠다. 이걸 해야 되나 내가. 뭔데. 하여튼 이거 욕인데. 아, 오늘 저희가 네. 이제 새누리당 그 의원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자신을 버리고 얘기를 해야 돼. 자신을 버리고 일단 내가 아니야. 내려놓고. 네. 이거 전체 문장은 내가 도저히 말을 못 하겠고. 아 새끼 발언이라고. 이게 경상도 말이에요. 아 새끼. 예. 아 새끼. 애들 보고 아 새끼라도. 아 새끼 다 찍도록.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찍고 엄마는 나 찍고 아 새끼는 다 찍도록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살신 성인의 정신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하면서 한나라당 그때 한나라당을 살렸다. 그리고 나를 뽑지 않으면 아니면 한나라당 후보를 찍지 않으면 지역 공약이 다 취소된다. 이렇게 협박까지 해가면서 국민을 이렇게, 상대로 협박한 거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우성 전 의원이 정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더 해야 될 거야, 내 네, 계속 지켜보죠, 뭐.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트로이 목마설은 뭐냐면 이제 이번 4월 11일에 총선 때, 그러니까 김우성 의원이 공천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공천이 안 될 수밖에 없겠지. 사이가 그때는 박근혜 후보랑 안 좋았나. 그래서 출마를 못 하셨구나. 예. 네. 그래갖고 4.1 총선 때 이제 자기가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친이 공천자들을 다 모았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 공천 탈락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니 그렇죠. 많이. 네.
그렇게 다 해놓고는 자기 혼자 불출마하겠다. 예. 백의종군. 예. 그러니까 그때 백의종군 이야기 나왔죠. 예. 그러니까 한수 없이 이제 그 김현철 씨 알죠? 예. 이 김영삼 대통령 아들, 예. 예. 안상수, 진수희 의원,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뭐 현역 의원들 다 불출마를 한 거죠. 출마를 못 하게 된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그 뒤로부터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김 의원 그때는 김우성 의원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공로로 인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선대본부장이 될 것이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4월 총선 조금 전부터. 예. 그 시나리오가 다 깔려있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예상을 했어요. 뭐 김어준이도 막 김어준 씨는 막 자기가 맞췄다고 너무 기뻐하던데.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제가 예. 예상 못하면서. 진짜? 예. 일단 김우성 의원은 새누리 위인 열전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대단하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원래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오늘 들으니까 정말 장난 아니에요. 예요. 그다음에 멍게는 네. 멍게는 누구죠? 아, 네. 저는 한선교 의원님 준비했는데 약한데 누구? 네. 누구? 한선교 의원님 맞죠? 현 의원 맞아요. 현 의원이죠. 의원이죠. 네. 아니, 저는 이분 준비하면서 이분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예. 이 김우성 안 돼. 기죽죠. 기죽죠. 약한 것 같아요. 많이 좀 위축되네요, 되게. 아, 우선 이제 총괄본부장이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이. 위대하시다. 이 정도 돼야 돼.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 아니야. 종북 바로 나와야 돼. 한성규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아니 근데 조금 사람이 신금을 울리잖아. 사랑, 러브 이쪽이잖아. 러블리 하잖아 그 사람. 러블리 이것도 예. 될 것 같아. 네, 여기는 감성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은 여자의 감성이죠. 여자의 감성. 그렇죠. 남자는 별로 안 친하다더라고. 한 100명에게 여론조사 하지 못해. 예. 리얼미터 이택수 씨한테 부탁. 요새 바쁘시지만 해주실 것 같아. 네, 이제 도청 문제는 이제 작년 그 KBS 수신료 문제로 예. 합의 문제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 민주당 내에서 극비리 최고위원들끼리만 진행하는 그 회의에 그 나왔던 내용을 맞아. 그 국회 회의장에서 이거를 내가 녹취록을 들었다 하면서 줄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네네네. 있는데 절대로 남들이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네. 거지. 그거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를 작성을 아직 안 했대요. 속기로 속기를 안 했다고. 그렇게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데 도청했지. 그래서 이제 도청 의혹이 나온 거. 도청했다. 우리가 진짜 힘든 네. 세상을 사나 보다. 네. 그게 도청이랑은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그렇죠. 너무 1년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그렇죠. 일어나니까 10년 전인가. 국민의 기본권 자체가 침해되는 거죠. 이미 네. 그 뉴스를 검색하니까 훨씬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지.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네. 네. 그래서 뭐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뭐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당대표실 도청 예? 사건이다 해가지고 좀 야당 당대표실 네,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수사를 한다 어쩐다 했는데 그 한성규 의원님이 또 굉장히 또 당당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청 그치요.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나는 경찰 수사 하지 않겠다. 배째라. 네, 배째라. 법위에 새누리 위인 정도 되려면 네. 이러면 돼. 법위에 있어, 법위에 어디 누가 부르노 이런 거지. 배째라 정신을 밑에 깔고.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또 분명히 녹취록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또 말을 또 바꿨어요. 또 말 바꾸기가 또 기본이 필수 덕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아 이게 녹취가 아니고 내가 메모를 입수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 하대요. 네 뭐 그래서 이거를 뭐 본인이 어떻게 뭐 녹취록을 입수를 했고 했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지금도 뭐 전혀 진척이 없고요. 묻혔어요. 예, 네, 묻혔어요. 그냥. 그냥 묻히고. 예, 네,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힌다 싶었더니 이제 갑자기 최근에 이번에도 좋더라. 네, 그래요. 러블리 선교. 좋아. 여자들 좋아할 것 같아. 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문자를 이제 그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사용하는 그 카메라가 굉장히 그 줌 당길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애니팡 하다가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한성규 의원이 그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찍은 거죠, 기자가. 그거 좀 멀리 수 있는데 줌으로 당긴 거죠. 줌으로 당긴 거죠, 쉽게 말해서. 대놓고 뭐 갖다 찍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그대로 읽어 볼게요. 이뻐.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너무 늦지 않으려 했는데 자기도 어떠까지 입력하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받는 사람의 정 XXC 본인이 정식이겠죠. 본인이 생각했죠. 굉장히 애처가
애처가다 이렇게 그 했는데 기사 올린 기자도 뉴시스 기자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기자도 쓰죠. 와이프한테 보내는 문자인 줄 알고 기사를 올린 거예요. 애처가 한선교 이렇게 했겠지. 성이 정식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하 씨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렇죠. 아, 너무 차이 나네. 전이었으면 되는데 네. 하 씨였네. 너무 차이 내 말이. 아, 이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장이나 전 이런 거. 근데 아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 씨였구나. 이제 그래서 부인은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했더니 내용 한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할까요? 딸한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딸도 엄마한테 할 수도 있잖아. 한시잖아 한시. 자기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분이 워낙 그 사랑 러블러지. 네,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서 하트 있었어요 그게? 하트는 없었고요. 하트는 없었고 그 뒤에 하트가 있었는데 좀 한 2, 3초만 있으면 하트가 찍혔어요. 아니면 또 이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모티콘 쓰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실 수도 있고 하는데 한성규 잘 생겼죠? 아니요. 원래 나무 생겼대. 객관적으로 괜찮게 생겼지. 그래. 제가 한마디 들으면 없어요. 예. 뭐가 뭐가 없어. 저보다 잘생긴 사람. 갑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뉴시스 아까 말씀하셨죠. 그 기자가 찍은 건데 그거를 이제 화제가 되니까 한 의원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이게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성도가 네, 이제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왜 정 XX 누구냐? 누구냐? 그런데 뭐라 하셨냐면 나는 동문 모임의 총무와 문상을 가자는 문자를 주고 받았대요. 다시 아까 내용이 뭐 이뻐였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그럼 정체성이 흔들려나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뻐. 남자분들이 그 여성한테 자기라는 말은 안 쓰죠. 아니 쓰지. 내연 관계라든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야? 아까 그 이뻐란 말에서 거기에서 팍 오지. 자, 남자 유일하니까 저도 결혼했지만 이뻐. 와이프한테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찍 가려고 했는데 이미 하셨는데 맞네 문상을 일찍 가려고 했대 자기도 어때까지 이렇게 적어놨나요? 자기도 어때까지 이렇게 하다 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정말 감동적인 게 뭐라 하셨냐면 나는 보통 자기란 단어를 2인칭으로 사용한다. 유라고 쓴다. 원래 진짜 너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하신다는 일단 거죠. 일단 그까진 됐어.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바이섹슈얼이야? 아니 뭐 그렇더라도 뭐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우리 나는 그런 건 좋아요. 우리도 이해해 주고.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정 씨가 누구냐에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그 또 우리 음주 의원께서 맞다. 본인이 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조수석에 탑승을 하시고 운전하시던 분이 이제 정씨죠. 정씨라고 나왔어요. 네. 네. 그 동승하신 여자분이 그 정모 씨로 밝혀져가지고 학교 운영위원이고 같은 여자가? 모르지. 그건 모르죠. 이제 그건 의혹이 이제 제기된 거죠. 이제 의혹이 증폭되는 거지. 네. 그럼 한성규 씨 부인이 지금 있어요? 네, 그 제가 그 하모 씨. 하모 씨 지금 근데 하모 씨가 건강이 안 좋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암 수술을 예전에 지금 암투병 중이다 그죠? 아니요, 지금 중은 아니고 제가 이제 여성동화 2004년 2월호 기사를 봤는데 오래된 기사까지.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그때 이미 치료를 받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만 봤을 땐 정말 그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눈물 나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뭐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뭐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뭐 그런 얘기 항상 하시고 본인이 또 돌출 행동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 것도 다 이해해주고 프리랜서 선언할 때도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구구절절 이거 뭐 읽으면 너무 눈물이 나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근데 이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다음 카페 한사랑이라고. 그게 뭐예요? 한성교를 사랑하는 사람. 팬카페가 있구나. 가입 된 거예요? 아니죠. 회원수 225명 현재. 거기는 정시 아니면 가입 안 되겠네.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225명이거든요 회원수가. 근데 굉장히 그 접속자 수가 많은 게 요즘에 또 워낙 그 인기 많으셔가지고 접속자 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정 씨가 몇 명인가 보러 온 사람들이 있구나. 운영자가 네. 정 씨 아닌가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이제 정계 진출하시기 전에 또 굉장히 친한 분이 있는데 정 씨 아니고? 아니고 근데 그분이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오세훈 전 시장. 그 선후배 사이여가지고 정계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 기사에 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친하구나. 네, 친하시대요. 그러니까 그럼 한성규 위는 그냥 러블러브. 네, 그리고 뭐. 그 약한데. 로맨스 성교네. 네. 로맨스 성교. 네. 약하다, 그치. 너무 좀 사랑 관련된 이야기라 별로 충격이 안 가죠, 그쵸. 충격이 안 가네. 안 어울린다, 샌들이랑. 네.
김무성 좋잖아요. 네, 좋아요. 아, 새끼. 좋잖아. 아, 새끼. 이 정도 발언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뭐냐. 또 그 문자 메시지가 화제가 되면서요. 또 있어요. 또, 네. 또 불륜이 있어요. 또. 아, 그 불륜이 아니고. 그 한 다른 민주당 의원님과의 그 문자 메시지 비교 사진이 또 한창. 아, 비교 사진. 어, 좋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성교 의원은 그 정 XX에게 이뻐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너무 늦지 않으려 하는데 자기도 어떻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목포가 지역구이신 박지원 네. 그분이 이제 부인께 문자 하는 부인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사랑의 당신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그러니까 그 부인분께서 이제 점심 잘 챙겨 드시고 힘내십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본 회의장이야. 당신과 애들에게 미안하지만 진실과 싸워야 해. 나도 점심 할 테니까지 이렇게 입력하는 입력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게 트위터에 이게 비교 사진 이렇게 되면서 네 많이 좀 많은 트위터리한테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둘 다 러블리한테 대상이 틀린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부인이 확실하고, 확실하고 한 분은 이제 부인이 아니고 정체불명의 그렇죠. 묘령의 자기. 묘령의 여인 묘령의 자기 그렇죠. 원리원님 누군데요? 아 저는 새누리민 진짜 많이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 듣고 누군지 몰랐어. 이진복 씨라고 지금 이제 이진복 부산시 동래구 19대 국회의원이죠. 좀 많이 약하네요. 국회, 현 국회의원이에요. 네, 국회 아니 한선교 의원은 그래도 전국구잖아요. 많이 할 줄. 아 근데 제가 지금 동래구를 제가 지금 30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네. 동래구 구민으로서 투철한 이제 사명과 관심을 또 가져주려고 이분한테. 아.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대강 이제. 이제 예. 기계공학 출신이에요. 이제 기계공학은 무슨 학교인가 하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70년대 중화학고업 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거 67년에. 거기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동래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동래구 구청장. 구청장이었어요. 동래구 구청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19대 국회의원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 에피소드가. 구청장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 그때 2006년 당시에 동래구 이제 국회의원이 이재웅 씨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 뭐 야인 비슷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래구청장에 최창기라는 사람을 공천을 해요. 그리고 이진복 씨는 낙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진복 씨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동래구청장이었는데 네. 그 다음 지선 때 동래구청에 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선을 돌려. 그런데 웃기게 이재웅 씨하고 그 다음에 이진복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런데 최창기라는 사람을 이제 그 다음 이진복 씨 다음에 동래구청장 한 최창기라는 사람을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하죠. 일단 부산에서는 네. 공천이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한나라당 맞는 게 무조건 돼요. 꽂아야 돼. 깃발 꽂아야 돼. 더 웃긴 게 이 사람이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죠. 자기가 왜 낙천을 했는가. 낙천 이후로 한 구청 행사에서 구청장이 본인이 국회의원인 이재용 씨보다 먼저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개심죄에 걸린 게 아닌가. 그래서 소개 순서가? 이 사람 재밌다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죄가 개심죄거든요. 그래서 그 개심죄에 걸려서 자기가 이제 간단한 공천을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18대 총선에서 또 그렇게 이제 동래구청 선거에 떨어졌죠. 그때 네. 출마를 안 했나 떨어진 확실한 모르는데 어떻게든 떨어졌죠. 최상위 지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18대 총선에서 이제 친박, 네. 친박 연대로 해서 또 세를 얻고 이제 이진복 씨 지금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죠. 아, 친박 그때 예, 18대. 네. 그리고 이제 또 더 웃긴 건 이 사람이 이제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동래 네. 국회의원이니까. 네. 또 이제 최창기 씨가 동래구청 한 번 더 나온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천을 탈락시켜 버린 거야. 최창기 씨를. 예. 네. 그럼 최창기가 출마 포기를 했는데 또 2012년 4.11 총선 때 이 사람이 또 국회의원 둘 다 붙었어요. 최창기 씨는 네네.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진복 씨는 예, 공천을 받아. 예. 나왔는데 이제 최창기 씨가 또 패배를 했죠. 이진복 씨한테.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동래구. 예.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그 동래구 구민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또 했어요. 네, 앙케이트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 아, 해보세요. 일단 해봅시다. 항상 10명이던데. 이게 이제 10명인데 20대 2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2명. 실존 인물이에요? 당연하죠. 이런 걸 거짓말해요? 와, 대단하다. 정확하게 3개를 물어봤죠. 3개. 이 국회의원 나왔을 때 네. 최창기하고 이쪽에 옛날에 한나라당 연대하던 사람들이 폭로를 네. 했어요. 명륜당 명륜동 센트럴파크 하이츠 알박기 의혹이라고. 알박기. 예. 아, 알박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시 됐는데 동래구 국회의원 이름을 아세요? 주관식이죠.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돼요. 이 진복이라고. 네, 이 만복, 돈 만복, 뭐 이렇게 돈 진복 이런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네. 그림에다가 찍는 거지 사람을 찍는 게 아니야. 숫자 보고 찍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 알박기 의혹에 대해서 이 4.1 총선도 관련이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알박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제 보통 믿고 있느냐? 그 중에 네 명이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그래서 그 믿고 있는 네 명한테 물어봤죠. 왜 믿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 쉽게 말해서 이제 그때 동래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예. 나머지 예전에 한나라당 있던 사람들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남은 사람들이 폭로했기 예,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이진복 씨가 그 명륜동 센트럴 하이츠파크라는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명륜동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이제 알박기 또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선거를 할 때. 알박기 뭔데요? 알박기 뭔지 모르세요? 아니 대충은 알지 뭐 이게 그 꼭 사야 될 땅을 미리 조금 사놓고 그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예, 거 아닌가? 잘 아시고 계세요. 네. 알박기는 이제 부동산 이쪽에 관한 신조인데 지금 당연히 불법이죠. 이제. 예.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의 땅을 또 일부 매입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정부가 있어야 매입을 하겠죠. 그치. 예. 네. 재개발 들어가면서 매입이 당연히 안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걸 다시 이제 정보를 처음에 따서 이 땅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사업자에게 아주 고가로 대파는 행위거든요. 불법이 예. 그러니까 그 땅이 없으면 다른 주위가 개발을 예. 못하는 그렇죠.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알박기가 왜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치. 되는가 하면 이 알박기 땅을 제외한 또 부분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만약 중간에 있으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 뭐 사이드 쪽에 있어도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도 그 앞으로 또 열어줘야 되고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 건물 높이가 네. 만약에 20층을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뭐 인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중요한 건 알박기가 또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 동래구청장 재직 시 이 명륜동 하이츠 알박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구청장이 당연하게 이 재개발 사업에 인허가를 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동네에 있는 재개발 이걸 어떻게 다 체크하고 어떻게 아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큰 건물이요? 예, 동래구 명륜동에서 제일 큰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대단지라며. 굉장히 대단지죠. 그게 어떻게 몰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 변명이 그거예요. 4.1 총선 때. 네. 자기가 동래구청 재개발 시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다 체크하냐. 아이고. 그분에, 아이고. 제 말이. 근데 이게 뭐, 알박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알박기로 해서 한 400억 정도가 돈이 왔다 해야 되는데, 시행사, 네. 시공사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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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에 네. 부도가 났어요. 어머. 아, 그 돈 때문에? 예, 부도가 났어요. 시공사 네. 자체가.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부산시민연대에서 뭐 정관계 수사 촉구 논평도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 사람도 그래 뭐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진복 씨도. 조금만 분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클 것 같네요. 예. 기대돼. 맞다. 나무. 어이구. 무릉무릉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한나라당이 위인에 못 끼죠. 그치. 이번에 큰 걸 하나 터뜨렸어요. 근데 제가. 아, 큰 거? 예,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한 김문성 의원이나 뭐 러블리 성규나 또 다른 김태호 씨한테 많이 딸리거든요. 자신의 존재감을 비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그래. 지금 부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위치가 뭔가 하면 새누리당 부산 선대 총괄본부장이거든요. 아, 중앙에 어필을 하는 거지. 아, 부산에도 내 같은 인재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10월 30일 백스코에서 이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당은 500명을 대상으로 공개 발언을 했어요. 근데 뭐라 공개적인데 해. 예. 끄리끄리 없어. 이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을 잘 치러서 대선 후보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이 죽고 나서 상주를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되었지 아무런 정치 철학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초상을 아주 잘 치렀죠. 왜냐하면 이진복 씨나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잘 치렀잖아요. 솔직히. 네. 잘 치렀죠. 국민정. 그리고 이렇게 돼서 잘 치러서 대선 후보가 됐던데 대선 후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문재인 후보도. 아시다시피 힘들었지. 예, 정세균 씨, 손학규 씨, 김두균 씨, 김두관 씨. 예, 김두관 씨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솔직히 3대 1의 싸움이었죠. 3대 1의 힘겨운 여정이도 했던 민주통합단 대선 후보 경선에서 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진복 씨 이 사람 한나라당 당내 대표라도 한번 해봤어요? 당내 경선이라도 한번 나가봤어요? 부산 뭐 총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한나라당 뭐 원내대표나 한나라당 당대표라도 나가봤냐고 제 말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나가본 사람이 어제 대통령 후보한테
원내대표라 쉽게 말해서 한다면 아. 당대표 출마는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네. 강아지가 호랑이한테 덤비는 거네. 그러니까요. 웃긴 거지. 그리고 정치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재인 후보의 정치철학은 이 한마디에 담겨있죠.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맞죠? 먼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막말이 먼저고 성추행이 먼저고 말 바꾸기가 먼저고 오만 방장이 먼저고 논문 표절이 먼저기 때문에 이 공천 비리가 또 먼저인 집단은 이해가 힘들죠. 이런 사람이 먼저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이해가 안 되겠죠. 예, 그 당연한 게 정치 철학이 사람이 먼저다. 예. 돈이 먼저다. 1번이죠. 돈. 그러니까 이런 정치 철학이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 정치 철학과 제 말은 아까 정치 철학과 너무 틀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도 계속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요. 훌륭한 사람인데 소지가 커요. 아니, 지금은 존재감이 별로 없지만 김홍 씨가 그닥 위인은 아닌데 자기 지역구 사람이라고 지금 PR하러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많이 챙겨주려고요. 관심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내가 보기에 솔직히 뭐 김문성 씨급 급만은 지금 김문성 씨만 못 돼도 나름 아니 지금 나름 이제 이제 서울 중앙 선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망발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대선 전국에 더 심하게 나오겠네.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추이를 봐야죠. 이 사람 행보를 지켜봐야죠. 아, 이진보 기억해야 되나요? 예, 꼭 기억해 주세요. 부산시 동래구 19대 국회의원 이진보. 아, 난 늘어볼리가 좋은 것 같아. 우리 103호. 여자라. 여자. 103호는. 저는 뭐 일명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입이라고 자칭하는 입? 알 것 같지? 마우스? 입 마우스 마우스지요? 아니 이정현 공보단장 이정현 또 말 바꾸기에 달인이 그죠 좀 외모가 조금 그렇게 좀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얼굴은 항상 볼 때마다 근데 제가 광주가 집이잖아요. 네. 광주에서 굉장히 선전하셨어요. 어떻게?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물론 낙선하셨지만 그 여론조사에서는 또 높게 그분이에요? 네 그분이세요. 예, 예. 예, 이분이 먹튀 방지법 먹튀 방지법 네, 먹튀 방지법 설명해드릴까요? 네, 먹고 튀요. 그거 저기 정당에 대통령 후보가 등록되면 그 중간에 사퇴를 해도 정당에서 이제 150억을 네. 주장해주는 그건데 이제 얘네가 새누리당에서 이제 문 후보하고 안 후보가 이제 그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치. 150억을 이제 먹고 튈까봐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먹튀 방지법이랑 투표 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고쳤으면 좋겠다. 국회가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먹튀 방지법하고 같이 이제 하자. 투표 시간 연장하고 같이 가자.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고 해놓고 문재인 후보님이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냈는데 카드를 받아버렸네. 150억 안 받겠다. 만약에 단일화가 돼서 이제 그 문 후보님이 후보 등록을 안 하더라도 150 제안을 안 받고 당황했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싹 바꾼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역시. 아니 근데 그 기자들 앞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기자들 앞에서 했죠. 걔네들은 뭐 근데 얘네들은 18번이야. 일단 뱉어놓고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도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어떻게요? 어떻게 운영할 건데? 저희 인격으로는 새누리당 의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막 남발하는 거지. 난 그런 적이 없어. 새누리당 18번 아니겠어요? 뭐 공약 뭐 지킬 것 같지 막 진짜 멋있는 공약 내놓고 안 지키면 그뿐 아닙니까? 자기는 말 그런 말 한 적 없다. 난 한 적이 없다. 예예. 기억상실증이네. 예. 네, 그래서 뭐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는 그냥 논의해보겠다고 했지. 논의를 하겠다 그랬지. 자기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이고 참. 예. 네, 그러면서 동시 처리 이제 거짓말에 이어서 이제 또 합법적인 투표 연장 우리 피켓이라든지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예. 네, 그런 또 투표 시간 연장이. 예. 네, 그런 그 피켓이라든지 그런 거 캠페인이. 그게 가능하나? 자기들 생각에서는 이제 뭐 사전 선거 운동 아니 투표를 하자든지 뭐 투표 시간 연장하는 거 그것도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죠. 명백히. 아닌데. 네, 뭐 사전 그 투표 시간 연장을 시간을 연장하자 이것뿐이지 뭐 우리가 뭐 문재인을 뽑아 주세요. 뭐 안철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예.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투표 시간 연장 싫은 거야. 싫은 거지. 싫으니까 어떻게든 예, 막 이제 막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왜 싫어하죠? 투표 시간 연장. 투표 시간 연장하면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겠어요 새누리당한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왜냐면 이제 그 새누리당 지지하신 분들은 새벽 6시에 다 투표를 그것도 모욕하고 모욕 제기하고 투표로 투표 시간 연장을 하자는 게 비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그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표 시간 연장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저 생각 있으신 분들이라면 새누리당 절대 안 뽑습니다. 뽑을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말을 자꾸 바꿔서 투표 시간 연장을 안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문재인 후보님이랑 안철수 후보가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서 서명 운동을 이제 그 동시에 같이 하기로 했다. 운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해서 그 캠페인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또 이분이 이 이정현 공보단장이 공보단장이에요. 또 예쁜 말을 합니다. 예, 캠페인이란 말은 예쁜 소리고 하나의 정치 술수다. 아, 정치 술수다. 1980년대 그분들이 가장 잘하던 장애투쟁, 거리정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80년대 진짜 이 그 밖에서 이렇게 싸우신 분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전두환 포갑정치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뭐 1980년대 그분들이 가장 뭐 장애투쟁이라고 그러고 거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고 이런 거는 이런 말은 그분들 욕보이고 진짜 폄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한두 번이 아니죠. 폄하하고 하는 거는 뭐. 예예. 이분도 그래 만만치는 않네 보니까 지금. 윈이야 윈. 아니 이게 박근혜 후보 입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분들을 보면 그 김무성 씨나 이정현 씨나 이제 여러 이제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을 보면 이 지도자의 사람을 이제 그 고르는 사람을 이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그렇죠. 사람을 알잖아요. 유유상종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정현을 이정현 씨를 공보단장을 시키고 자기 마음이 제일 들었겠지. 예, 그러는 게 참 막말하는 거를 좋아하나 봐요. 박근혜 후보는 뒤에 막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원하신가 봐요. 옆에서 그렇게 해주면은 맞아. 예.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예, 그리고 맞아. 또 이제 또 이제 또 훌륭하신 분 한 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예. 예예. 뭐 1박 2일 해도. 지금 우리 8명 위인을 소개해야 되는데 벌써 한 4명하고 나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딱 끊고 한 수 없이 입으로 가야 되겠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시간을 한 시간 안에 다 마친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주옥 같으신 분들이고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고 워낙 이 박사 논문 써도 되겠다. 예, 아니 워낙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시간 가지고 해도 지금 거의 네 분밖에 못했네요. 네, 아, 오늘 너무 1분은 김무성, 예. 한성교, 예. 그 다음에 이진복, 예. 이정현, 이정현. 네. 이 새누리 위인 네 분을 소개했고요. 그러면 우리 2부로 가죠. 좀 쉬고 합시다. 네. 네, 좀 쉬고. 2부 마칩시다. 세상에서 살고 싶었던 그대의 꿈 놓지 말아요. 그 어떤 시련 속에도 오뚜기 같았던 그대의 그 미소가 희망이지요. 문리버 매일 그대와 함께하는 문이 열리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지 몰라 그 문 향해 미소 지어주세요. 이제 희망의 문이 또 사랑의 문이 10개 100개 1000개 만개 열리기 위해 그대의 함성이 필요해요. 함께 소리치며 문을 열어요. 서로 박수치며 문을 열어요. 내일 향한 문으로 모두 함께 걸어가요. 그대와 나 함께 갈 문을 열어요 이 순간. Disconnected.